오늘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곳곳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. 밤부터 국외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.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많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남부지방도 미세먼지 대체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. 전라도 및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높겠으니 외출 후에는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토요일인 모레까지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.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참고하시면서 호흡기 질환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행히 미세먼지는 일요일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.